에이, 잘. 예, 어서 오세요. 이대로 가주세요. 예. 아, 웃겨, 웃겨. 아, 예, 정말. 아저씨, 여기서 우회전하셔야죠. 아, 그냥 직진 마시면 어떡해요. 아저씨. 왜요? 아니, 아까 거기서 우회전을 하셨어야죠. 계속 직진 마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대로 쭉 가달라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화여대로 가달라고요. 아, 이화여대? 아이고, 그럼 이화여대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그랬어. 혹시 삥 돌아가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 참, 이 아가씨 생사람 잡네. 아니, 그럼 헷갈리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덤티기셨어? 아니, 이대면 당연히 이화여대지. 뭐가 헷갈려요? 아, 이대면 당연히 이화여대야? 네. 자, 그럼 이제부터 퀴즈 나갑니다. 동대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동국대죠. 땡! 부산 동아대도 동대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가씨가 저한테 동대 가주세요 했어. 그랬더니 내가 나도 모르고 부산 동아대까지 갔어. 그럼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기사한테 얘기할 때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타고 가요? 에이, 정말! 아, 자, 다 왔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시면 어떡해요? 안으로 좀 들어가주세요. 아, 그 안으로 가자고? 아, 저 안쪽으로 가면 아우, 저 많이 막힐 텐데 차가 다시 나오기 힘들어. 그러니까 아가씨, 조금만 걸어가자. 아저씨, 저 힐 신어서 그래요. 좀 안으로 좀 들어가주세요. 에? 야, 그러고 보니까 아가씨 각선미가 기가 막히다. 이렇게 이쁜 각선미로 또각또각 이대를 걸어봐.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한다고. 응? 가자, 걸어가자. 아, 이게 뭐야? 카드요. 이 택시 카드 되잖아요. 아니, 3,000원인데 3,000원을 지금 카드로 계산을 하시겠다? 아, 현금 없어서 그래요, 진짜. 아니, 이 아가씨 정말 웃기네. 아니,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현금 없이 어떻게 돌아다녀? 어? 카드 안 되는데도 부지기수겠다. 길 가다 깡패라도 만나봐. 현금 줘야 살 수 있어. 3,000원이야. 나 같으면 현금 준다. 아, 진짜 없다니까요. 아, 그럼 이렇게 내가 은행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현금 서비스 받아서 줘. 네? 아니,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아저씨, 법적으로 기기 고장이면 요금 안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아유, 정말 요즘 대학생들 너무너무 똑똑하다. 어, 그렇지. 지성인이라면은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카드 줘요, 카드. 이게 고장났다면서요. 아, 맞다. 카드 단말기를 내가 지금 고쳤어. 아, 되네, 이제. 아, 여기요, 여기. 에휴, 정말, 씨. 아니, 대학생들이 무슨 카드를 이렇게 쓰고 다녀? 카드 잘못 써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 얘기 못 들었어? 참, 에이씨, 뭐 결제도 안 돼, 이거 왜? 카드를 다시 대주세요. 알았어, 다시 대, 다시 대. 걱정 마. 에이씨. 자, 이거 카드 깡도 하고 그러지? 카드 돌려막기 하고 그러지? 응? 공부해, 카드 쓸 시간에. 에이씨. 왜요? 아이, 그 아가씨 공부만 못해봐라, 진짜. 에이씨. 좋은 하루 되세요.